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거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혜원 기자. 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대항 북동쪽 3km 지점 바다에서 배 두 척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온 59톤급 꽃게 통발어선과 부산에서 온 선적 바지선이 부딪힌 겁니다. 바지선이 예인선과 함께 바다를 지나던 중에 어선과 충돌을 했는데요. 이때 충격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어선이 뒤집히면서 현재 침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선에는 1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은 해경은 바로 사고 해역으로 출동해 선원 3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또 나머지 선원 8명을 찾기 위해 사고 해역에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대항 북동쪽 3km 지점 바다에서 배 두 척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온 59톤급 꽃게 통발어선과 부산에서 온 선적 바지선이 부딪힌 겁니다. 바지선이 예인선과 함께 바다를 지나던 중에 어선과 충돌을 했는데요. 이때 충격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어선이 뒤집히면서 현재 침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선에는 1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은 해경은 바로 사고 해역으로 출동해 선원 3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또 나머지 선원 8명을 찾기 위해 사고 해역에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뉴스와이 한혜원입니다.